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환자들을 격려하는 움직임이 시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봉사가 경기도 전역에서 이뤄지며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최지영 기자가 따뜻한 현장 나가봤습니다. 추운 겨울 고무대야에 이불 빨래를 넣고 힘차게 밟는 시민들. 지역 독거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시간에 걸쳐 힘을 모아 묵은 때를 벗긴 이불을 집집마다 지역 봉사자들이 찾아다니며 배달에 나섭니다. 빨래를 전해주면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나눠주고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대해서도 얘기해 줍니다. 밖에 나가실 때는 꼭 마스크 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시면 꼭손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에 해서 깨끗이 닦아야 된대.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응? 병원에 간다고 바깥에 나가지. TV가 없거나 병원을 자주 가는 어르신 등 홀로 지내며 자칫 외부 소식에 둔감해질 수 있는 분들에겐 특히 더 꼼꼼한 설명이 곁들여집니다. 집안에서 물론 TV가 있어도 주로 어르신들이 혼자다 보니까 늘 보던 드라마라든지 뭐 그런 것만 주로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TV 매체를 통해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절대 깨닫지 못하시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더러더러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 1,000여 분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 1일당은 한 26가정 정도 저희가 홍보하고 배송하고 또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각계각층의 기부와 지원 등 응원의 목소리도 퍼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으로 생필품 키트가 지원됐는데 그 안에는 손 세정제, 각종 음식과 함께 힘내시라는 따뜻한 응원의 글이 담겼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돼 정성스레 준비한 것들입니다. 확진자라든지 또 의심자 그런 분들이 많이 힘든데 그중에서도 자가격리자분들은 더 외롭게 집에서 혼자 계실 것 같아서 힘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응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힘내시라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나서 방역 활동을 하며 확산을 막는 봉사자, 보건소 콜센터 업무 지원을 하는 사람들. 지금 경기도 곳곳에선 코로나19의 가장 큰 백신은 모두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행동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